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너희는 애정리를 기억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특히 구약에서 그 성경에 보면은 애정리는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애정리를 기억하라. 그래서 구약에서 애정리를 기억하라 그러면 좋은 게 없어요. 거의다가 애정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8절에 보면 너희 배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앞에 어떤 게 붙었냐면 폐역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너희들이 이제까지 지내온 역사를 더듬어 보라. 그런데 특별히 어떤 거냐면 46절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누볼은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전혀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도전한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잊어버려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우상을 섬길 때마다 그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정말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그의 뜻을 따라서, 그의 계획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라고 하는 종살이 가운데 속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우상을 섬겨요. 그게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이 결국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자신들의 소망을 두는 것, 자신의 믿음을 두는 것.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렇죠. 물론 우리는 돈이 다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행복을 위해서는 돈이 아닙니다. 수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는 가장 현대인들이 사랑하고 바라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아무리 여기에서 아멘 해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목적이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이 돈을 위해서 도깨비 방망이가 돼야 할 하나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단지 그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분들도 그러는데 세상 사람은 더할 말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8장 같은 데 보면요. 돈이 권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물론 돈이란 말안 해요. 상인이란 말로 나와요. 상인들은 왕족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돈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인간의 패역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은 우상에게
경배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며 거기에 믿음을 가지는 자들을 향하여 이 패역한 자들아, 당장은 좋아 보여도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너희들은 경험해왔고 보아왔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애정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여기에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강하게 이야기해요. 나밖에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라. 너희들은 우상이 너희들에게 결국은 짐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6장 1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과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예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도 보면 그 위에서부터 먼저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그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업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지나놓고 보면 어느 땐가 되면 아하, 하나님이 이러려고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것을 보고 내가 우상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을 것이고 품고 갈 것이고 그리고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를 경험해 왔잖아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5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나 같은 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에 가면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왜 나 같은 이가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걸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내가 시초부터 뜻을 정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모든 것을 준비하시면서 결론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여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생기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역사를 움직여왔습니다. 그것의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조차도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질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인간의 역사들은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그러면 이것이 단순하게 인간의 역사에만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터넷 복음방송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세웠을 때는 시초부터 하나님은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나왔습니까?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초부터.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정해진 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흐름에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 섰어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늘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내 소원이 이렇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막 그래요. 근데 여기서 선언하는 게 뭐냐면요. 누구의 뜻이 선다 그랬냐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설 것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그랬는데 실은 여기에서는 조심해야 돼. 내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뭐 하면 돼요? 평승하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 속에 에야 속에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는 아십니다. 남북전쟁 할 때 이게 자꾸 처음에는 남군이 우세했어요. 그래가지고 북군이 자꾸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관 한 사람이 장관인가 하여간 와가지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에 링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다르거든요. 내가 내 소원을 가지고 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내 뜻이잖아요. 물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면 다행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도 볼 때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향하여서 이 방송국을 향하여서 내가 시초부터 가졌던 그 뜻을 이루겠나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이제 오늘 헌금했지만은 11조 같은 거 헌금을 해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 헌금 이렇게 많이 받지 저 뭐야 그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가 필라에서 가장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조금 영리하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뭐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설교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필라에서 내가 십일조를 책으로 많이 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말만 살짝 돌리면 돼요. 누구를 기쁘게 하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이게요.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단체를 통하여, 이 방송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서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뻐하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약하다 강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소원이, 당신의 열망이, 당신의 분노를 가지고 나도 분노하게 하시고, 당신의 소원을 가지고 나도 달려가게 하시고 그러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룰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랬어요. 저는 간혹 그 이제 교회들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비로소 오신 이 교회는 결코 안 없어지고 이루어질 거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요, 없어졌어요. 교회가요. 이따가도 없어져요. 그 본보기가 뭐예요? 에베소서 교회잖아요.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나를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다른 자를 불러서라도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여기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제 마지막 내가 말하였은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지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그가 시초부터 정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 세상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특별히 이 방송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